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곰방와. 아이고. 몰라. 자기 전에 잠깐 라이브를 틀어봤습니다. 오랜만에 들어가려다가 우리 가가비버는 이렇게 이불 안에 들어가요. 좀 들어가? 여러분 안 자고 뭐해요? 저한테 안 자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여러분도 왜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있습니까? 지금 저랑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? 왜 안 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. 여러분도 지금까지 안 자고 뭐해요? 지금 새벽이라 목이 좀 잠겼어요. Hello, hello, guys. How are you? 저는 자기 전에 그냥 오랜만에 한번 심야 라이브, 새벽 라이브를 한번 틀었습니다. 그리 길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앞으로 한 10분? 10분 정도 하지 않을까. 오, 죽어도 못 보네. 노래 듣고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가려거든, 떠나려거든, 내 가슴 고쳐내.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 수라도 있게. 죽어도 못 보내. 'So happy to I love green. Thank you so much. I love green. 아, 저 항상 잘 때 목에 이거 손수건? 손수건을 목에다 이렇게 두르고 자요. 목을 보호하기 위한 목관리 차원에서도 하고 이렇게 목도리나 스카프나 이런 손수건을 이용해서 목에 두르고 자면 감기에 절대 안 걸립니다. 감기가 절대 안 걸려요. Your voice, Angel. Thank you. Thank you. 이건 뭐야? 물음표. 이건 뭐야? 작두콩차. 작두콩차가 뭐예요? 처음 들어보네. 아니, 화장 지웠죠. 아, 화장을 안 하고. 화장한 것처럼 보이나? 아, 요즘 이제 화장 안 했습니다. 완전 쌩얼입니다. 완전 민낯. 선크림도 안 바른. 여기 보이시면 트러블이 나서 여기 여드름 패치 붙였어요.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뭐 나고 여기도 뭐 나고. 와, 이렇게 났어. 굉장히 제 얼굴이 지금 오일리하네요. 그냥 광채가 나는 것처럼.
저는 좀 건성이에요. 건성이라 나이트 루틴은 굉장히 수분 크림을 많이 바릅니다. 수분 크림을 엄청 많이 발라요, 밤에. 일본어 주세요. 니혼노 한노 미나상. 와, 일본어 다 까먹었네. 니혼고와 와스레타. 스미마셍. 아. 응. We need triple T again. 트리플 T. 추억의 그룹이죠.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소녀시대 효연과 민과 함께 했던 우린 born to be wild.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. 권이 형, 곧 중요한 시험인데 시험 잘 봐, 태가. 우리 태기 화이팅! 시험 화이팅! 봉주르. 아, 여행 가고 싶어요, 너무너무.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건 여행.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요. 비행기 타고 싶어요. 제발 저의 아시아나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소멸될까봐 너무 무서워요. 늦은 시간인데도 한 300명 정도가 제 라이브를 시청해 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, 감사. 밥은 아까 먹었죠. 오늘 운동하고 집에 와서 해물 동그랑땡에 밥을 먹고, 오늘 날씨가 그렇게 많이 안 추워서 강압 입어 산책하고 상암 MBC를 다녀왔습니다. 또 곧 녹화할 예능 작가님들 미팅이 있어서 미팅 끝나고 다시 집으로 와서 열무 비빔면에 황정살을 구워서 먹었어요. 흡입했어요. 완전 흡입. 손가락 네일 벌써 까졌어요. 뭔가 저의 이제 시그니처입니다. 한 손가락만 네일. 약간 흰색 베이지에 이제 펄을 했는데 약간 떡국 생각나서 했어요, 이번 컨셉은. 나혼산 나왔으면 좋겠다. 나혼산이랑 비슷한 프로그램을 곧 녹화합니다. 내일 점심 추천. 저는 내일 연습이 있어서 1시에 그 전에 같이 연습하는 동료들과 만나서 뭐 먹기로 했더라? 아, 수육 보쌈 정식을 먹기로 했어요.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야 될 텐데 이 코로나 망할 놈의 새끼 언제 가냐고. 이 코로나 이 새끼 아주 그냥. 이제 슬슬 졸린데요. 입술 무슨 색이냐고요? 아니, 입술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요. 립밤. 립밤 발랐어요, 립밤. 바세린. 전 잘 때도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자요. 제 자연 입술 생각입니다.
아, 큐브 통신 뭐 새로 하는 부캐. 맞아요. 저도 잠깐 출연했어요. 제 작업실에 누군가 쳐들어와서 저도 큐브 통신에 나옵니다.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밤 10시에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나오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. 그리고 토요일은 저 뭐야 불후의 명곡 B형 특집에 제가 또 출연해서 오랜만에 저희 멤버인 창민이 형과 거진 한 6년 만에 예능을 같이 찍었어요. 선의의 경쟁을 했습니다. 결과는 본방사수. 이번에 불후의 명곡에 제가 B형의 노래를 당연히 했겠죠? 했는데 저랑 자주 춤추는 제 히어로켓단 아리형과 제재가 총 디렉팅을 맡아줬어요. 안무부터 음악 편곡까지 너무너무 애써줘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아, 이 시간에 말을 하니까 더 배고파지네. 아, 배가 고파지네. 그리고 2월 언제더라? 2월 말인가? 2월 말에 MBC 새로운 프로그램 폰 클렌징이라고 네, 그것도 녹화했습니다. 제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선배님과 제 마음속 우리나라 4대 디바가 있는데 엄정화 누나, 이정현 누나, 효리 누나 그리고 딱한 분만 제가 영접을 못했었거든요. 아, 이번에 만나 뵙고 진짜 너무 영광이었어요.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부어요. 저 진짜 안 부었는데 이제 중요한 스케줄이 있을 땐 저도 밤에는 못 먹을 것 같아요, 이제. 얼굴도 붓고, 손도 붓고, 발도 붓고, 눈도 붓고, 입술도 붓고, 아주 그냥, 팅팅 부어. 사와디캅. 태국 너무 안 좋, 태국 너무 가고 싶다.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, 태국. 태국이 제일 가고 싶어. 더운 나라. 땜무빵도 먹고. 로띠도 먹고. 가가예요, 우리 가가. 딸. 딸은 가끔 항상 이렇게 자요. 이렇게 제 옆에서, 제 곁에서. 아, 너무 사랑스러워. 좀 이렇게 이쁠까요? 너무 이뻐. 뽀뽀하니까. 봐봐, 새순이 버섯 같지 않아요? 버섯. 이 버섯. 짜잔, 짜잔. 우리 가. 잠도 잔다, 우리 가. 짜잔, 가가, 우리 가.
비번 어딨냐면요. 비번은 비번 어디 있어? 비번. 아, 역시 치명적. 우리 비번은 블랙홀 같은 매력.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저 매력. 비버. 비버예요. 비버 잘 자요. 우리 비버. 여러분도 빨리 자요. 아, 오늘도 유튜브도 찍었다. 어제도 찍었고 그저께도 찍었고. 여러분, 제 유튜브 채널 마이 유튜브 채널 보권말권 구독과 좋아요 제발 눌러주세요. 이제 굽신굽신 보권말권 마이 유튜브 채널 조강극장 지금 시즌 2 찍고 있습니다. 아, 역시 브이로그는 너무 어려워요. 아트권 채널도 이제 올라갈 것들이 한 몇 개 더 있어요. 예전에 커버했던 노래 영상이랑 춤 영상이랑 그거 다 올라가면은 이번에 새로 찍은 새로운 노래 커버를 업로드할 예정이에요. 와우, 감사합니다. 멜로디 여러분 감사해요. 은광이가 아주 열의를 해주었습니다. 벌써 또 2월이네요. 빨리 따뜻한 날 왔으면 좋겠어요. 전 봄을 좋아해서 여러분 모두 굿밤 되시고 나중에 유튜브 라이브와 브이라이브로 또 찾아뵐 예정이며 인스타 라이브는 이렇게 갑자기 합니다. 제가 하고 싶을 때 내 맘대로 내일은 좀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. 잘 자고요. 지금 새벽 2시 20분이구나. 잘 자요, 여러분. 안녕.